네, 생방송 가요발전소 2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오래 기다렸던 스타데이트 신해철 씨와 함께하고요. 또 2부에서는 받을 때 그 주제가 또 오늘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랑의 어떤 설레임 이런 것들 잊지 못하시고 지금까지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아직 지금 진행 중이신 분들 많이 많이 입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많이 떠들면 여러분들 화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만나보고 싶었던 분 신해철 씨 나오셨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박수 소리가 우러와갔죠? 오랜만이에요, 신해철 씨. 네, 오랜만이에요. 예,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뭐 살이 좀 빠져서 그런지 예. 옛날에 뚱뚱했을 때보다는 진짜 빼놨다고들. 그래요. 오래간만인데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그동안 앨범 작업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공연할 거니까 뭐 공연장에서도 뵙겠고요. 그래요. 신해철 씨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키도 훨씬 커 보이고 갑자기 핸섬맨으로 변해서 다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더 많이 떠드세요. 팬 여러분들도 오래간만에 신해철 씨 돌아오신데 어떻게 일정을 알고 벌써 스튜디오를 거의 꽉 메우고 계세요? 역시 신해철 씨 같아요. 무지하게 메웠네요. 신해철 씨 어때요? 오래간만에 고국에 돌아오니까. 며칠 안 되셨죠, 이제? 예, 아직까지 어리벙벙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돼, 안 돼, 학교병 막 이러면서 지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기는 참 기쁜데 벙벙한 부분도 아직 있고요. 돌아오고는 싶었어요? 그립던가요, 고국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돌아오고 싶은 적이 있죠, 예. 당연히. 그곳에 생활하신 지 지금 얼마 되셨죠, 신해철 씨가? 그때 신해철 씨 기억나요? 약간 앞머리 짧으셨고 네. 입술이 약간 그 핑크빛 도는 빨간색의 신해철 씨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징그러운 짓을 한 적이 있나요, 제가? 그러네, 이제 앞머리가 많이 자라셔서 뒤에 묶어져요. 네. 꽤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잠깐잠깐씩 중간에 들어왔었으니까요. 예. 그렇게 따지면 8개월 만이고 8개월. 예.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 2년 돼요. 2년이요? 네. 와, 그 언제 제일 오고 싶던가요, 고국에? 아플 때죠. 아플 때? 예. 많이 아프셨어요, 그 영국에서? 많이 아픈 게 문제는 잔병치를 이렇게 자주 하면 예. 사람이 이렇게 지치죠. 차라리 한 번 확 앓고 나면 예. 뭔가 좀 떠오르는 생각도 좀 있고 이럴 텐데 그렇죠, 뭐. 조금 조금. 그 나이가 들면 그래요. 잔병치를 많이 하든가.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기후 탓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후. 네, 네. 그거 기후. 지금 나이 언급하셨어요? 방송 끝나고 저 잠시 기다릴게요. 저 신수철 씨, 근데 네. 그곳에서 아프면 누가 잔병치를 해줘요? 아니, 지금 누가 해줘요? 누가 도와줘요? 옆에서. 그냥 생으로 알아야죠. 혼자서. 야, 네.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팬의 입장에서. 아니,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저를 돌봐주는 한국인 매니저가 한 분 네.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잔병치를 해주고 그랬었는데 네. 그 전에 조금 괴로웠었어요. 네. 근데 신해철 씨 그렇게 영국으로 떠나실 때 네.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또는 정말 어떤 분들은 과연 돌아올까 같이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신해철 씨 지나라도 어디 가란 말이에요. 그거는 네. 언뜻 듣기에는 네. 돌아오지 마라 이기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진짜로요. 네. 신해철 씨 같으면 그냥 가방 하나 메고 훌쩍 떠나서 어딘가 뭔가 일을 저지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정말 유명하다는 세션들과 함께 다시 그룹을 결성해서 돌아오셨어요. 그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계기로 네. 이렇게 뭉치게 됐고 또 어떤 계기로 음반을 내게 됐으며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정식 멤버는 두 명이에요. 네. 저하고 그리고 기타를 치는 크리스 쌍그리디라는 사람하고 딱 둘인데 네. 이 양반이 원래 기타리스트, 젊은 시절에 기타리스트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프로듀서 쪽으로 선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넥스트 마지막 앨범을 믹스해줬었거든요. 네. 그 전에는 뭐 블랙세바스나 주다스 프리스트나 뭐 이런 하드록 계열의 음악들을 많이 했었어요. 게리 무어, 그 파리성 워크웨이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네. 그 노래도 그 친구가 프로듀스한 거고요. 근데 뭐 그게 이제 넥스트의 마지막 앨범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끝나면 뭐 할 거냐고.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일단 이거랑 빨리 끝내고 싶다고. 네. 그러고 난 나중에 영국으로 한번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래서 농담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나중에 넥스트 공연할 때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는 곳하고 이럭저럭 해놨으니까 네. 빨리 들어와서 음악 하자고. 그래서 아이디어 내고 같이 해보자고. 지금은 이제 매니저가 잉글맘스틴의 매니저인데요. 예전부터 가까웠던 그런 사이였대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그쪽에서 이제 제가 그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렇군요. 아, 신해철 씨, 그 2년 동안 영국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발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안 그래도 뭐 영어를 못 하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저 발음이 네. 장난 아니게 이상한 발음이에요. 완전 이상한 발음이에요. 어때요? 그 언어 소통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작업하고 그런 데 있어서 힘들진 않으세요? 저야 뭐 사용하는 단어가 불과 몇 개 안 되니까 음악하고 관련된 단어는 그렇게 예.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어를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예. 영어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예. 발음도 막 좋아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어차피 우리한테는 외국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영어를 잘하는 건데 우리는 막 발음 막 골라고 이래야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그쪽에서 이제 친구도 사귀고 그 뭐 일만 하면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친분 있는 분들 만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친구들은 많이 사귀셨어요, 그쪽에? 예, 뭐 몇 있고요. 저보다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 든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영국이 사투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말하는 거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막 난처해하면서 저는 아 그래도 꽤 있었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못 알아듣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차피 제 말하는 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도 참 기분이 묘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친구들 사귀고 사람들 만날 땐 정말 신해철 씨 알지만 그곳에서 신해철 씨 모르고 또 새로운 만남을 갖는다는 게 본인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나이 20살 되면서부터 데뷔를 일찍 한 편이어서 네. 요즘에야 뭐 이제 10대에도 데뷔하고 중학생도 데뷔하고 그렇지만 맞아. 제 때는 제가 제일 어렸거든요. 맞아요. 대학생인데 가수 생활한다. 네. 그래서 네. 뭐 이런저런 데뷔도 안 돼 있었고 그랬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이 저를 몰라보니까 상당히 자유스럽고 20대 시절에 제가 이렇게 일하고 했던 이제 사생활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재미도 쏠쏠해요. 자, 뭐 신해철 씨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들 그것도 무척 궁금하시겠지만 이 새 앨범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그 부담감을 느낄 정도로 오늘 새 앨범 소개를 잘 해드려야 되는데요. 앨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또 VCR도 준비를 했거든요. 앨범은 제가 이 친구하고 뭘 만든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감이 없어져가지고 계속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팬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뭐냐고 그래서 좀 판단하고 평가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 단지 뭐 락이다 테크노다 아니면 뭐다 뭐다를 떠나서 그 중간 영역 사이의 경계선에 걸쳐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국악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좀 색다른 걸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뭔지 한번 VCR을 보도록 하죠. 짧게 짧게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신해철 씨 이 모습은 언제적의 모습이고 어떤 곡인지 조금씩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 얼마 전 모습인데 앨범 자켓하고 포스터로 쓰고 있는 사진이네요. 예, 거기서 몇 번 아픈 났더니 살이 빠져서 자신감을 얻고 눈에 보여요. 네, 이 곡은 이제 가사가 굉장히 어두운데 약간 락하고 요즘 얘기하는 거 트리퍼 분위기하고 조금 합쳐본 곡이고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뭐야? 예, 뭐 이거는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시키고 이렇게 장난치는 그쪽에서 약간 유행을 타고 있는 종류인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예전 넥스트 시절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뭐라 그러죠? 인더스트리얼도 아니고 락하고 그냥 테크노하고 슬쩍 섞어놓은 잡탕찌개예요. 어차피 전 앨범이 잡탕찌개인데요. 영국에서는 아직도 테크노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나요? 음악적인 가치로서는 굉장히 인기를 얻고 붐이 일고 있는데 판매고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다섯 번째 연주곡에 가까운데 자동차 달리는 분위기 출연한 거고요. 이 노래가 아마 우리말로 돼 있는 곡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여자친구한테 아바한 노래니까 가사 무지하게 느끼한데 다들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당신의 남자입니다. 제목도 아이도 소문자로 썼거든요. 감성 떠나게. 이거는 아까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랑 사실은 같은 곡인데 버전이 약간 다르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저랑 멤버인 크리스 영국이에요.
이 곡하고 아까 처음에 들었던 무소유가 이제 우리 국악기들하고 찬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섞어서 두 곡 다 한 14분 정도 되는 길인데 이번 앨범에서 제가 제일 애를 많이 쓴 곡이긴 한데 방송에서는 들으실 수 없을 거예요. 아, 안타깝군요. 자, 이렇게 해서 여덟 곡을 저희가 짧게 짧게 좀 들어보고 봤는데요. 이 중에서 그러면 한국말로 부르신 곡은 두 곡밖에 안 된다고요? 네. 나머지는 다 영어로? 사실은 우리말 버전, 한국말 버전 다 만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말 버전은 늘상 들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나라 가수가 영어로 부르면 느낌이 좀 어떻게 틀린 점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라고. 이 앨범은 국내에서도 발매가 되죠. 그리고 또 국내에서 먼저 지금 발매를 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팬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거기서 제가 이제 느끼는 점들을 모아서 예. 살짝 고쳐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계 시장 발매는 빠르면 연내가 되겠지만 예. 문제점을 많이 고쳐야 된다 싶으면 뭐 몇 년 뒤로 미룰 수도 있겠죠. 자, 정말 그 국내에서 지금 팬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접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저도 무척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네. 맞죠? 네. 직접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이거는 뮤직비디오를 완전히 다 제작이 된 거라고? 아니, 난 이런 뮤직비디오 많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따라 부르기 굉장히 쉽네요. 예, 뭐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요. 옛날에 상당히 쪘었군요. 그 나가는 동안 부피가 상당히 있군요. 뮤직비디오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신해철 씨의 모습을 이렇게 네. 예전에 그 넥스트로 활동할 때 모습을 한번 이렇게 마련을 해봤는데 네. 보시는 감회가 새롭죠? 뭐 감회가 새롭고 네. 다시 저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야, 근데 저거 한 몇 킬로 정도 빠지셨어요? 저는 아까 그냥 보여서 잘 몰랐는데 화면을 보다 이렇게 다시 보니까 굉장히 지금 너무 빠졌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가서 한 5kg 정도 빠진 다음에 네. 아 됐다 그랬었어요. 네. 근데 앓고 나니까 원하지 않은 5kg이 더 빠졌어요. 와, 그건 10kg가. 예. 네. 네. 지금은 조금 더 체중을 이제 투어 공연 들어가면 네. 체중이 좀 필요하거든요. 뛰려면 네. 좀 늘려야죠 다시. 야, 요즘 신해철 씨 그 콘서트 준비하시느라고도 힘드실 텐데 어쨌든 그 2부. 지금 요게 1부였다면 제가 2부에서 또 신해철 씨가 준비하고 있는 콘서트의 이야기까지 자세히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보고요. 다시 돌아올게요. CD도 이제 직접 녹음한다. 필립스 CD 레코더.
내가 만들어 즐기는 나만의 CD 필립스 CD 레코더 필립스 방피시스 019 밀레니엄 엔젤 요금제 탄생 기본료 29,900원에 매월 1,004분 기본 통화 혜택을 드립니다. 이제부턴 019가 천사입니다. 방피시스 019 네, 스타데이트 신해철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해철 씨 그런 표정하고 있으니까 제가 할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왜? 네, 어쩜 그렇게 한 곳을 또 똑바로 주시하고 계세요? 아, 그냥 멍청하게 따는 사람들의 표정인데요. 자, 신해철 씨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있으실 예정이라고 하셨죠? 공연이 5월 말쯤 중순인가 말인가 그쯤 끝나요. 예. 네, 그러면은 바로 돌아가게 되죠. 장기간 공연을 준비하신다고요? 어떤 공연 예. 준비하시는지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공연 뭐 어떤 공연 이렇게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예. 그냥 하던 대로의 공연인데 예전에는 이제 관객분들이 우선 넥스트 때도 그랬잖아요. 예. 넥스트보다 관객이 더 잘 논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어쨌든 무대 위에서 뭘 하는 사람들이 있고 관객을 보는 거였다면 예. 지금 이제 관객은 그냥 놀고 무대 있는 사람들은 놀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주고 이런 공연을 해보고 싶어요. 네. 저 지금 넥스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셔서 네. 그 넥스트 예전 멤버들은 만나보셨어? 서로 연락은 하셨나요? 아직 못 봤어요. 연극 있을 때 통화 몇 번 했어요. 네. 보고 싶으세요? 그렇게 한동안 붙어 다니던 그 뭐 옛날에 거의 매일 봤기 때문에 지금 예. 보나 안 보나 평생 똑같아요. 그래요. 자, 그 요즘 서로 다 다른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 전에 예전 넥스트 멤버들과 활동할 때하고 요즘에 이렇게 다른 그 외국 분들과 활동을 할 때 차이점이나 또 느낀 점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때요? 뭐 밴드들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와 몰려다니고 이런 건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확실히 예전처럼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고 막 이러는 그런 거는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물론 그 사람들도 이제 정 개념도 있고 우정도 있고 뭐 이렇겠지만 한국식하고는 약간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왠지 모르게 아무리 매운 음식을 외국에서 먹어도 이 김치 고추장 진짜 맛하고는 뭔가 약간 방향이 틀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정도 약간 색깔도 약간 틀리고요. 김치 고추장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근데 신해철 씨 하면 좀 요리잖아요. 그 얘기가 딴 데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신해철 씨가 어디서 직접 요리해서 드세요 그러면? 뭐 죽지 못해 살아야 되니까 네. 해먹는데 재료 잘 찾아서 한국 음식 만들어 드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요리들 개발 야채류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게 굉장히 맛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뭐 가령 파 썰다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부러지는 소리 뚝 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다지 재료는 기대할 바는 없대요. 신해철 씨 이곳에 그 식구들이나 팬들이나 다 신해철 씨를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홀홀 단신이라고 하나요? 혼자 그곳에 가셔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그곳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신해철 씨가 느낀 거는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 해외 생활을 이제 한 2년여 정도 하셨는데 글쎄요, 그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검소하게 살고요. 그리고 일단 잘 사는 나라고 사회복지가 돼 있으니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우리보다 훨씬 적어서 그런지 우리보다는 확실히 마음 편하게 살아요. 근데 보면 우리도 마음 편하게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우리가 그 나라 사람들보다 경제력이 뒤떨어진다고 해서 괴롭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행복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개인에 대한 어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한 생각이나 또 생활의 변화도 있었나요? 본인이 그 사람들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검소도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는 신해철 씨 모두 큰 차 타고 다니셨잖아요. 지금도 그 차 있어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아니 그 차 팔면 이제 딴 차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는 건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 그렇죠.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서 생활이라는 건 상당히 어떻게
머리에서 좀 지루할 거예요. 햇볕 나면은 웃돌이 벗고 공원에서 이제 백갈고 엎드려서 햇볕 쬐고 그리고 동네 펍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거기 일상생활들인데 지루하지 않으세요? 신해철 씨처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그 눈총을 봤던 분이 가서 지루함 안에 숨어있는 편안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느꼈고 이제 뭐 그런 편안함과 함께 하다 보면은 이제 여자친구도 좀 사귀고 싶고 뭐 가끔은 가정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지 않을까. 요즘은 가정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크나큰 변화네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가정이나 뭐 이런 주위의 자잘한 행복들 같은 거 무조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음악만 하는 게 멋있게 사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멋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목에 힘준다고 해서 음악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일상생활에서 차분차분 유지를 잘 해나가면서 그래서 길게 장기간을 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또 좋은 음악 만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군요. 지금 신해철 씨가 2년여 동안 외국에 다녀오시고 나서 예전에 보면은 굉장히 막 그 지금도 물론 이 눈에서 굉장히 날카로움이 많이 섞여 있지만 눈썹이 이렇게 쫙 너무 날카로움이 많았죠. 근데 굉장히 많이 편안해져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예, 굉장히 이제 여유 있게 음악하는 남자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저는 여유는 있었어요. 그런데 꼭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제가 못되게 말을 해야 되는 질문만 물어보고 제 성격이 못됐을 거라고 생각을 못되게 말을 했어요. 지금도 못되게 말을 하지만 성격이 지금... 못된 줄 알았거든요. 아주 자, 뭐가 난 가슴 줄 알았는데 한국 날씨가 좀... 자, 신해철 씨의 뮤직비디오 한국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저희 보고 그리고 얘기를 하죠. 그 예전에 신해철 씨가 엠넷에서 BJ 활동하셨었어요. 그렇죠? 얼마 동안 하셨죠? 그것도? 꽤 오래 하셨죠? 꽤 오래 했어요. 네. 사이버 BJ였는데 그때의 어떤 감회를 다시 생각해서 BJ답게 좀 이 곡을 소개를 해주세요. 자, BJ 신해철 씨입니다. 예전 노래 가운데서 아주 가끔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길다 멘트. 길게 해야 돼?
네, 스타데이트 센세션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조금 전에도 하클립 나가는 거 직접 지켜봤지만, 영국에서 그 정도 생활하셨으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우리 가요계를 그쪽 주는 눈이 생겼을 것 같아요. 떨어졌다가 오니까 어때요? 다시 보니까 요즘 TV 보실 시간 없으셨죠? 뭐 대략은 알고 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영국 아이돌 스타들도 못하는 팀은 무지하게 못해요. 근데 그 정도로 못하면 우리나라까지 알려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이돌 스타들이 여기까지 알려지는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돌 스타들 수준도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단지 문제는 20대나 30대들 음악 듣고 막 이런 부분이 이쪽에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이쪽으로 몰려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인들이 듣고 뭐 이럴 만한 밴드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대중들이 스스로 찾아내고 밀어주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굉장히 아이돌 스타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군요. 뭐 거기서도 똑같아요. 그리고 아이돌 스타들 중에서 이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낮은 팀이 나오면 다들 TV에 나오면 와 이러고, 잘하는 팀 나오면 또 박수 쳐주고. 그래요. 그 못하는 팀이 또 있어야 잘하는 팀이 그만큼 또 부각이 되잖아요. 어디나 똑같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막 10대 편중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볼 땐 10대 편중 현상이 아니고 20대 30대 잠자기 현상인 것 같아요. 다들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20대 30대의 그 뮤지션들 또 그 음악을 그 20대 30대 되면 음악을 멀리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활에 바쁘고. 그게 굉장히 문제일 것 같아요. 그분들이 좀 생활의 여유를 찾고 음악을 다시 찾으면은 이런 현상이 조금은 그 저조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곳 젊은이들은 어떤 음악 많이 즐겨 들어요? 지금은 뭐 이곳 한국에는 힙합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패션도 보면 힙합 패션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뭐 하나 종류의 음악이 막 이렇게 겉으로 유행을 탄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음악들이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장르들이 이렇게 각 자기별로 영역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처럼 거기도 이제 중학생 정도 나이의 팀들이 한 아이돌 스타들이 있고, 뭐 환갑의 나이에 왔다 갔다 하는 롤링스톤스나 이런 밴드들이 아직도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뮤지션의 연령층이 10대 초반에서 60대 이후까지가 아닐까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가수를 뽑는다는 거는 정말 우스운 일이겠지만, 장르별 뽑아본다면 신해철 씨가 그 락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금 제일 사랑을 받고 있는 락 가수 하면 어떤 가수를 뽑을 수 있을까요? 그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앨범 판매량으로 보면 오에이시스나 뭐 이런 밴드도 굉장히 센 것 같지만, 또 길에서 음악들 좋아하는 청년들 만나서 물어보면 오에이시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파는 또 팔려요. 그리고 매시브 어택 같은 테크노 밴드 는 길에서 만나는 이 젊은 청년들은 손가락 탁 꼽으면서 굉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트를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팔리진 않아요. 신해철 씨는 개인적으로 어떤 뮤지션 좋아하세요? 영국 뮤지션 중? 전혀 가리지 않고 다 들어요. 닥친 대로 듣는데, 어쨌든 간에 제 어릴 적에 첫 영웅이 딥퍼플이었고, 그러니까 딥퍼플, 레드제플린 이런 뮤지션들, 이제는 활동 거의 안 하지만 뭐 그런 뮤지션들도 당연히 좋아하고, 최근의 밴드들도 다 좋아하고. 그 이번 새 앨범을 보니까 국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국악을 조금 응용하셨다는 부분도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국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서서히죠, 서서히. 예전부터 이렇게 넥트 시절부터 조금씩 녹음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봤었는데, 그때는 호기심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뭐 새로운 걸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이었는데, 가니까 그런 거 있죠. 뭐 여자친구가 가까이 있을 땐 귀한 줄 모르다가 떨어져 있으면 크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항상 주위에서 국악을 들을 수 있었던 입장하고, 그 영국 하늘에 뜬 보름달을 이렇게 보면서 대금하고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거하고 느낌이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은요, 그 국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지금 영국에서 뭐 테크노나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접하게 되는데, 신해철 씨는 다른 장르 음악 쪽으로 한번 뭐 음반을 발표를 하신다거나 또 도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뭐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신해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느닷없이 동요모음집을 하나 해볼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는데, 제가 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은 각 사람들이 말하는 말하자면 뭐 락이나 테크노, 재즈나 다 그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요즘은 그런 장르들이 다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맞아요.
그 사이에 있는 비어있는 부분들을 찝어내서 아직 형체가 안 갖춰진 부분들을 형체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에요. 어쨌든 이 새해 앨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신해철 씨가 2년 동안 어떤 음악을 또 준비를 하셨는지 여러분들 뭐 저희가 지금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다 소개를 못해드려서 직접 듣는 수밖에 없으실 것 같네요. 하지만 또 콘서트장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신해철 씨가 준비하고 있는 콘서트 저희가 신해철 씨 어디 가는지 미리 듣고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신해철 씨 콘서트 일정입니다. 대구, 광주, 대전, 서울, 전주, 부산, 창원, 경주 등등등 가신다고 하시는데요. 4월 16일, 17일을 시작으로 5월 23일까지 콘서트를 하시네요. 한 달이 넘는 콘서트예요. 네. 와, 체력 관리 진짜 잘 하셔야겠네요. 쫙 써놓으니까 재밌네요. 대구 찍고 광주 찍고. 그래, 서울에 계신다고 하지만 서울에서 뭐 차분히 방송하실 시간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번 앨범에서 국악이나 이런 것들 나온 부분들이 스튜디오에서 다 편집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라서 무대 위에서 실제로 시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해. 중간중간에 또 우리나라 들어온 김에 국악기 녹음 같은 거 많이 해봐야 되고. 어떤 음악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이번 콘서트라면 이번 새 앨범 아니면 예전에 그 넥스트 음악도 함께 들을 수 있는가요? 예전에 넥스트 음악이나 아니면 솔로 시절 노래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 좋아하시는 곡들은 다 할 건데 글쎄요. 그냥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예, 오셔서. 예,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귀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신해철 씨 앞으로 많이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철 씨도 팬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만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만들었습니다. 하이키는 뭐 제가 쓰고 있는 기계도 팬들이 사준 거죠. 입에 들어가는 밥도 팬들 먹여준 거죠. 뭐 그래서 애써 나온 거니만큼 이렇게 듣고 또 평가도 해주시고 또 앨범 자켓에 보면 제 이메일 주소도 있어요. 이건 이상하다, 이건 이쪽으로 가야 된다 라는 의견들이 있으면 또 보내주세요. 좋은 의견들은 참고도 하고 싶고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꾸짖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직접 확인도 하시나요? 이메일 보내면? 예, 확인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보내주시면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겠죠. 네, 자, 신해철 씨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 머물러 주시기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저 눈빛만으로